옹진군은 29일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꽃게 자원 회복 증강을 위해 대이자, 소이자 해역에 어린 꽃게 약 4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방류에는 해당 지역 어촌개장 및 어업인들의 입회하에 대이자 해역에 22.5만 마리, 소이자 해역에 22.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날 방류된 어린 꽃게는 가폭 1cm 이상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우량 꽃게이며, 꽃게는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전국시도 중 1위 어획량을 차지할 정도로 인천 지역 어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박병호 수산과장은 꽃게는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으로 꽃게 방류를 통해 어획량이 증가될 경우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여 관내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